조종사와 어린 왕자, 사막에서 만난 조종사와 어린 왕자 이야기. 한국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행할 때 조종사는 어린 왕자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속마음을 얘기했어요. 그가 가진 어려움과 의심을 나누면서 그의 속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시간을 물질적인 추구와 실용적인 문제에 집중을 해서 썼기 때문에 그는 삶에서의 간단한 기쁨을 잊어버렸어요. 노을의 아름다움이나 아이들의 웃음, 우정의 따뜻함과 같은 삶에서의 간단한 기쁨들을 잊어버렸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네, 영어에서의 표현들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단어와 구문을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파랗게 표시되는 부분은 문법하고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변형. 이 중에서 이제 영어에서는 관사, 그다음에 단수, 복수, 그다음에 동사 시제 변화, 동사 변형, 그다음에 대명사 이런 애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전치사까지도 그런 표현들의 쓰임을 알고 있으면 영어가 쉬워진다라고 봅니다. 그 표현들은 어려운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반복되는 것에 대한 관심 정도만 가져줘도 충분히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보이는 파란색 표시된 부분들이 문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표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런 파란 애들을 잘 알면 영어가 좀 눈에 보인다. 물론 그 외에 기본적인 단어도 알아야 되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잘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어가 쉽고 어렵고 결정이 된다라고 봅니다. 모든 언어에는 이런 비슷한 문법적인 틀이 있다. 단어가 단어와 단어, 자주 사용된 그것들을 잘 알았을 때 훨씬 더 언어를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다. 프렌십 같은 경우도 프렌드의 10이 만나서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시하는 게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Travel Pilot Open Little Friend Share Own Story Dog So Much Time Focus Material Persist
Practice, matter, simple joy, life, beauty, sunset, laughter, child, warm, friend는 이제 기본 단어예요. 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라는 기본 단어들일 거고, 나머지 as they, 다음에 더, found himself up to the his and he has been on and that he had forgotten the of the over the over the of ship. 그 다음에 이제 S, 뭐, AL, S, TH 같은 전미사, 복수형을 나타내는 전미사 같은 헤드는 이제 기능적인 언어다. 이 기능적인 언어들은 반복해서 쓰이기 때문에 그 반복해서 쓰이는 거를 나중에 조금 더 관심만 가져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는 것을 알면 영어가 좀 쉽다.